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그건 당신이 교회 현장을 몰라서 그렇지. 교회에서 종 되려고 고개를 낮추면 짓 밟는다 말이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이 되고 싶어도 종될수 없다. 우리 스스로 왕권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인들 앞에서 권위를 찾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종이 되지 못하는 것, 종으로 낮아지려고 할때 교인들이 짓밟는 것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목회자의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 깨어 있다면 외적으로는 삶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식당에 줄서 있을 때 가장 뒷자리에 서서 가장 늦게 먹어도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뭐 목사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다 낮아지라는 건데 그래서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종으로 봉사해라. 두 번째는 영광은 주님께, 명예는 성도들께 모두 돌려라. 조금만 뭐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 앞에서 남의 말은 칭찬만 찾아해라. 네 번째로 내 뜻이나 계획도 성도들의 뜻으로 만들어졌을 때 행하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도들과 대화해 가면서 함께 걸어가라는 얘기. 다섯 번째로 교회의 법과 질서도 민족의 윤리와 도덕과 예절의 터위에서 지켜라. 민족 정서, 예절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지. 그런 것들은 다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무시한다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니 많이 배우고 듣고 행하되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젊은 목사가 아버지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참안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돼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딴 것은 몰라도 그건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영감 받아 설교해라. 아마 이때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생각만 해서 설교할 것 같았는지 기도해서 설교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대접받고 인정받을수록 두려워하고 낮아져라. 공사를 분명히 하고 시종을 명확히 하라. 재물과 명예보다 체면을 더 중시해라. 이 체면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됐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게 느낄 만한 도리.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들리는 말보다 들리지 않는 말을 들을 줄 알아라. 언제까지 처음 갔을 때의 마음과 태도로 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교우들이 많이 계셔서 이걸 쭉 얘기를 하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금 이 목회자, 바른 목회자와 관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기본기, 나의 기본적인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중시한다면, 그렇다면 혹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데는 좀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른 목회자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평신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근거 없이 제가 계산을 해볼 때 교회 문제의 10%는 조직의 제도의 문제고요. 조직 제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도는 언제나 도구일 뿐이고 그 어떤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오용하자고 보면 얼마든지 오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저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될 거고요. 한 70%는 목사의 문제고 한 20%는 평신도의 문제인데 근데 평신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이 한 20%가 평신도의 문제다. 이렇다고 해서 아 그럼 평신도가 교회 개혁에 할 수 있는 공헌도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평신도들께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카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 전 인생을 평신도를 깨우는 일에 걸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신도가 깨어나면 그렇다면 목회자도 무작용 목회자가 전횡을 부리려고 해도 전횡 부릴 수 없는 그런 풍토가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깨어나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이민교회는 제가 여러 종류의 이민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달라스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또 토론토에서도 경험했고 뉴저지에서도 경험했고요. 버지니아에서도 경험을 했고 제가 경험한 교회가 뭐 한 20, 30명의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형 교회까지 다 경험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그 관찰하면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언더 크리스천입니다. 이 언더 크리스천은 함량 미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함량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오버 크리스천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이 지나친 사람들인데 과잉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지나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만 알고 그런 사람 좀 이따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just Christians 아주 딱 알맞는 그런 성서적인 이상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언더 크리스천을 설명을 하면요. 언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냐? 함량 미달의 그리스도인을 누굴 두고 말하느냐? 교회 다닌 경력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삶에 대한 삶의 변화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헌신은 회피하면서 직함은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민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직함을 추구하는 그런 직함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비판은 강력하지만 건설적인 대안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여. 교회 헌신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헌신의 결여를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여차하면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어느 교회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 목사의 설교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지요. 스스로만 수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이민사회의 특성상 교회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마치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처럼 돼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터닝포인트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영세적인 아주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아주 쉽게 그 교회 리더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 시간이 언간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보면 그리스도